예비고일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선경입니다. 아, 네. 오늘 원래 예상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왔다고 하셔가지고 좀 긴장했어요.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죠? 네. 축하드립니다. 고등학생이 되신 거. 아, 근데 이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달라요.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좀 너무 많이 달라서 그냥 중학교 때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사실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국어 1등급을 가장 빠르게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적 학습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략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국어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방학 때 우리 욕심 많은 친구들은 아, 내가 이번에 뭔가 국어를 다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부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떤 비중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기억하셔야 되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전제. 자,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걸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는 시기마다 해야 될 공부, 특히 잘 해야 할 공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신은 진짜 가까워요. 그냥 두달 지나고 이제 3월 되면 바로 이제 내신 기간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내신 대비를 정말 많이 하는데 내신 기간 때 가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같이 너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암기 대장들이에요. 암기도 엄청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을 하기 위해서 단순 암기형 문제는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나오면 한 서술형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번 방학에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은 반드시 내신에 관한 이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국어는 개념이나 작품력 같은 지식적 측면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수능은 독해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수능 공부는 안 해도 될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하는데, 근데 비중이 중요해요. 비중. 자, 내신 7, 수능 3. 자, 7대 3의 비중으로 일단 공부 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열심히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내신 국어 특징 그리고 대책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내신 국어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 문학과 문법. 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문학, 문법 두 영역이 1등급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학은 고1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요. 1학년 때는 시험 한번볼때한 단원씩 가는데 2학년이 되면 한 학기 내내 문학 교과서를 써요. 해서 문학을 못하면 고1뿐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을 못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방학 때 문학 관련된 공부는 반드시 꼭 해주셔야겠네요. 그죠? 자, 문학은 그렇고요. 그다음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1등급이랑 2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난이도를 어렵게 내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수능에서 문법을 선택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문법 공부를 하면 좀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손해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신 1등급 받고 싶으시면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문법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두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방학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억하세요. 압도적으로 잘해야 돼요. 사실 이 겨울 기간 동안에 문학 문법을 조금씩 건드리는 친구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드리는 거 가지고 내신 대비해서 1등급 못 받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다 바꿔서 출제해요. 대단히 어렵게 출제한 학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1, 2등급 받고 싶으시면 이쪽은 아주 잘하는 걸 목표로 잡고 대신에 이번 방학 때 제대로 해놓으면 앞으로 이 닥칠 내신도 1등급으로 안착하실 수 있고요. 모의고사 이런 것도 다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거 두개 영역은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볼게요. 안 배운 것 출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진짜 큰 문제가 되는데, 문학과 문법 둘다안 배운 스타일이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자, 각각 한번 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와 외부 작품.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안 배운 것들을 출제한다라 보시면 돼요. 자, 문학은 어렵게 말 바꾸기 시험이에요. 어렵게 말 바꾸기 시험. 자, 학교에서 A라고 가르치고 A로 출제하지 않아요. B, C, D 안 되면 외부 작품. 이라도 끌어와서 어떻게든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시험 문제 스타일, 국어 시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바뀐다라는 게 일단 개념어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유가 뭔지, 상징이 뭔지,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아는 데서 끝내시면 안 되고, A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 상관물을 배웠으면,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 있는데, 그 감정이입은 또 의의나 인격화. 이렇게 연결돼서 말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연결 카테고리까지 같이 잡고 개념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하나씩 공부하는 건 나중에 써먹질 못해요. 내신 기간 때. 자, 개념화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작품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고2, 고3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똘똘해도 제일 많이 딸리는 거, 그게 바로 작품력 되겠습니다. 작품력. 자, 사실은 국어를 좀 잘해도 독해력도 되게 좋고 한데 작품은 이거는 따로 시간 내서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적중률이 좀 높은 자, 그런 외부 작품 군들은 미리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필기를 막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외우죠. 열심히 외우고 사실은 이제 다들 1등급 받고 싶으니까 국어는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네. 다들 내가 지금 5등급이어도 1등급을 원하고 3등급이어도 1등급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들을 엄청 잘해요. 본문을 통째로 외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근데 그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필기해주고 주관적 변용 요렇게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정서 유사한 다른 작품 골라봐라. 교과서 통째로 외우고 있어도 어차피 여기 선지에 있는 작품들 모르면 고를 수가 없죠. 자, 해서 요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외부 작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순서 있죠. 적중률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11종 국어, 11종 통합국어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고1이 사용하는 이 국어 교과서가 11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 이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직 학교 발표가 안 나서 본인 학교에서 무슨 국어 교과서를 쓰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 친구들은 이 11종 통합국어로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나온 작품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우리 교과서에 없어도 외부 작품으로 되게 많이 돌아요. 어차피 고1 필수 작품들을 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적중률이 높은 자, 그런 작품들이 여기 다 실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종 통합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 서점에 가면 문제집 이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라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보면 또 이게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다 제공을 하십니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 계획에 넣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시조. 시조. 자, 시조는 짧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연계해서 선지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1학년 때뿐만 아니라 2학년 때까지도 먹혀요. 나중에 이제 2학년 후반, 뭐 3학년 올라가면 조금 더 참신한 작품들을 출제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1학년 때 적중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시면 가장 크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바로 시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안 배운 것 출제,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법은 어렵게 예문 바꾸기 시험이에요. 예문이 다 바뀌어요. 자, 교과서에 있는 예문을 통째로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문법은 그게 정말 심합니다. 예문 싹다 바꿔서 출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도 새로운 예문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일단 첫 번째, 시험 시간이 굉장히 모자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문제를 다 틀려요. 이게 되게 심각해요. 제가 현장에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사실은 최근 몇년 동안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대표적 파트가 문학도 그런데 문법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보다 그 이상을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잘 못하는 친구들은 사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1, 2등급을 어떻게 변별하면 좋을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문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념, 그리고 대표 예문, 이렇게 이번 방학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수능 문법 전체를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죠. 물론 다 하시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요새 프린트로 막다 뿌려가지고 문법 전체 범위를 집어넣는 학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진짜 없다. 그러면 이거 세 개는 꼭 하셔야 돼요. 음운, 문법 요소, 중세국어.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음운, 문법 요소, 중세국어. 저거 세 개는 교과서 단원으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출제해요. 왜냐면 확실한 시험 범위이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마음대로 어렵게 내도 하나도 부담이 없으세요. 해서 예를 들어 3월 이 중간고사 첫 시험에 대부분의 학교가 음운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음운 관련된 고3 기출 문제까지 싹다풀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그나마 이제 시험 시간에 다 마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는 이번 방학 때 공부 계획을 좀 확실하게 넣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신국어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추가 프린트.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되게 큰 문제 사항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매년 이 고1 내신이 점점 빡세져요. 얼마 전에 이제 2023년이죠. 정말 극강이었습니다. 극강. 굉장히 치열하고 아니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올라와요. 지금도 관심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다 열심히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맨날 이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어렵게 낼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게 추가 프린트예요. 예전에는 좀 공부 잘하는 몇몇 학교에서만 뿌렸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평범한 학교에서도 추가 프린트 엄청 뿌립니다. 안 받아오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가 프린트가 보통 문학과 문법인데요. 내용이 어려워요. 교과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뿌리는 거거든요. 고2, 고3 기출이 보통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줘요. 갑자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 진도 나갈 때마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진도를 한달 전에 끝내진 않잖아요.
시험 바로 전주까지도 프린트가 계속 나오는 학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고1 여고 내신 대비를 하는데 좀 잘하고 좀 빡센 학교였는데 국어 시험이 첫날이었는데 3일 전에 마지막 프린트가 나왔어요. 그때까지 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중세 국어 고3 기출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세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1 교과서는 다 세종어전 민정음이 실려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기출로 가면 세종어전 민정음이 아니에요. 아예 문헌자료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기존에 잘하고 정리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3일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교과서도 제대로 숙지를 못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프린트보다는 그래도 교과서가 먼저지 하면서 프린트를 이렇게 밀어놓고 교과서 암기부터 하는데요. 프린트는 출제하기 위해서 뿌려요. 시험 문제 연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잘 몰라요. 교과서가 무조건 많이 들어가고 프린트는 뭐 조금 들어가겠지? 근데 반 이상 프린트에서 나오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추가 프린트는 시험에 내려고 뿌리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받는 즉시 무조건 그걸 위한 공부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내신 기간 때 가서 받는 거죠. 그럼 우린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자, 가장 확실한 시험 범위. 교과서를 해놓으시면 돼요. 교과서를. 이게 교과서가 너무 어렵고 교과서가 뭐 너무 많이 출제되고 그래서 해놓는 게 아니라 이걸 해놔야 나중에 추가 프린트를 공부할 여력이 생겨요. 시간과 여유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학습을 할때 아직 우리 학교 교과서 뭔지 몰라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종 통합국어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월이 되면 학교 발표 나죠. 자, 그리고 그때 자기 본인 학교 자습서를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평가 문제집 아니에요. 자습서예요. 평가 문제집은 본문이나 학습 활동이 잘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학습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해제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자습서만 한게 없어요. 자습서는 이미 교사용 교과서를 베이스로 해서 그 설명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수업 듣다 보면, 우리 선생님이 왜 자습서랑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교사용 교과서 설명을 거의 다 갖다 놨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미리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과서, 이 자습서 공부하실 때 순서대로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학, 문법 단어만 골라서 먼저 보세요. 어차피 다른 단어는 시험에 안 들어갈 때도 꽤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문학 과 문법 여기서 어려워져요. 나머지는 거의 그냥 암기로 들어간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학이랑 문법 단원만 좀 골라서 먼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미 학교를 좀 아는데 그러면 저는 바로 자습서를 사서 들어가면 될까요? 그래도 11종 통합국어랑 같이 병행하세요. 우리 교과서만 알아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차피 외부 작품 문제는 풀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11종 통합국어랑 자습서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신 국어의 특징과 대책 세 가지를 봤어요. 결론만 다시 볼게요.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 방학 때꼭 계획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학. 개념과 작품력, 외부 작품 대비 공부를 한다. 자, 작품 공부 뭐 해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죠. 11종 국어 하고 그다음 시조 정리까지는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진짜 빡센 학교야. 너무 어렵게 내는 학교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야 돼요. 시대별 주요 작품 정리까지 가시면 좋아요. 근데 그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필수예요. 문학 교과서를 쓰니까. 1학년은 필수까진 아닌데 우리 학교 시험이 좀 어렵고 경쟁이 좀 치열하다 하면 시대별 주요 작품까지도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개념과 대표 예문을 꼭 이번 방학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세 파트 음운, 문법 요소,
중세 국어. 자, 이렇게 세 개는 꼭 한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여유가 되면, 여유를 사실 좀 만드실 필요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유가 생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여력이 되는 한 현대문법 앞부분, 품사라든지, 뭐 형태소라든지, 이런 것들 프린트로 많이 뿌리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면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교과서 미리 학습한다. 근데 학교 발표 전에는 11종 국어. 그리고 학교 발표가 나면 우리 학교 자습서, 문항 문법 단원 먼저 뽑아서 공부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고3 언니 오빠들이 그 아는 선배들이 있으면 수능이 진짜 수능 국어가 진짜 힘들어. 예비고일 때부터 열심히 해. 비문학 진짜 힘들어. 지금부터 열심히 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어요. 서점에 가서 비문학 문제집을 막 사요. 그 다음에 막 풀어요. 그 기출이 어느 학년 기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풀어요.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략적으로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거, 먼저 잘해야 될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수능 국어의 첫 번째 특징. 자,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 현재 수능 국어는 공통 영역, 선택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공통 영역은 문학과 비문학이고요. 선택 영역은 말 그대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자, 언매는 문법이에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중에는 내가 이 고등학생이 되면 선택 영역은 뭘 선택하지? 벌써부터 고민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수능 국어가 어려운 건 공통 영역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70% 출제돼요. 문학 비문학을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공부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쪽이 안정화되어야 모의고사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먼저 공부하는 게 일단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 비문학, 독서가 분명히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파트가 맞습니다. 문학은 이미 내신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 계획에 많이 잡혀 있어요. 이번 방학 때. 그걸로 괜찮아요. 그만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문학은 달라요. 비문학은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문학은 내신과는 아예 상관없는 파트, 아예 다른 영역, 다른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내신 대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학년 올라가도 비문학 실력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아요. 현재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수능 국어 공부 30% 말씀드렸는데 이 30% 안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비문학이라 보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하면 될까요? 자, 비문학은요 하루에 한 지문씩 대신에 양보다 질이에요. 양보다 질. 하루에 한 지문씩 보시는데 완전 독해를 하셔야 돼요. 완벽한 독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책을 아예 안 읽은 친구들도 좀 있죠. 그래서 나는 진짜 글 읽기가 너무 싫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우리가 아직 예비 고1이다 보니까 텍스트 친화력을 먼저 기르시면 좋아요. 텍스트, 글, 친화력, 친해지기입니다. 당장 기출을 딱 보면 되게 막 싫은 마음이 커질 수 있거든요.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서 내가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관심 가는 책을 한 권 사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한 5장에서 10장씩 의무적으로 읽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그냥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읽은 데까지 내 말로 요약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웃풋이 없으면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걸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반드시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세 권 정도 하시면 글 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정리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이외에 하루에 한 지문씩 이제 기출 지문을 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이제 문제집 보면은 덥석 그런 덥석 사시면 안 돼요. 예비고일은. 왜냐하면 그 기출이 고3 기출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요약을 하라는데 요약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수준이 중요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기출부터 해서 한 지문씩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 3월에 이제 3월 학평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내신 대비가 중요하고 내신 대비가 급해도 3월을 무시하긴 좀 힘들어요. 첫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3월 끝나고 나면 엄청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등급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뭐 어딜 가든 너 국어 몇 등급이니? 부터 시작해요. 3모 몇 등급이야? 이렇게. 3모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곧 수능 점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이니까 뭐좀 너무 소홀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러면 갑자기 막 잘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좀 꾸준히 모의고사 공부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전 모의고사는 풀어봐야 늘어요. 시간을 재고 풀어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이게 가장 확실해요. 자, 그래서 주 1회 한 번. 실무 한 세트씩 푸시면 될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본인이 제일 여유로운 날이 있을 거예요. 뭐 학원이 좀 없고 좀 여유로운 날.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이 여유롭다. 그러면 일요일 오전에 집중 가장 잘 되는 시간에 한 세트 푸세요. 1시간 20분입니다. 시간 재고 푸셔야 돼요. 시간 재고 1시간 20분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볍게 오답하세요. 자, 답지 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비문학은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지문씩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서 단락별로 요약도 하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확인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에 한 지문씩 공부해 주시면 돼요. 본인이 푼 모의고사 시험지 가지고서 하루에 한 지문씩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푼거 가지고 완전 분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어떤 걸 쓰면 좋냐? 자, 고1은 고1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고2는 고3 거부터 바로 봐야 돼요. 걔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1은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고1로 시작하시고요. 5개년 기출 보시면 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어렵습니다. 자, 자신 없는 친구들은 예전 것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한 세트씩 풀어주시고요. 풀다 보니까 좀 쉬워. 너무 다 맞아요. 정답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다음이 6월이에요. 6월 다음이 9월이고, 그 다음이 11월이거든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해서 여기 말씀드린 건 고1 3월 모의고사 5개년이고요. 이게 좀 쉽다 하는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제 9월, 11월 한 세트씩 한번 풀어보고 2학년 거 넘어가셔도 돼요. 모의고사 실력은 학생들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얼만큼 할수 있는지 모르죠. 안 풀어봤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 집중학습 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국어 정리할게요. 세 가지. 자, 먼저 공통 영역을 잘해야 된다. 문학과 비문학, 여기에 집중하자. 두 번째, 비문학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때 지문 독해를 완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읽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내 말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주일에 한번 가장 여유로운 날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문학을 한 지문씩 독해를 한다.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애들 내신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상담도 많이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국어가 3등급 나왔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4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요. 다들. 근데 문제는 열심히만 해서는
1, 2등급을 받기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출제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약간 학교 선생님들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도 진짜 많아요. 프린트 받아오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진짜 너무 말하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은 게 많이 준비해서 올라오세요. 이번 방학 때 진짜 많이 하세요.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내신 대비 들어가면 무조건 앞서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좀 대충 하고 3월을 맞으시면 그러면 내신 기간 때 미친 듯이 하고 등급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계획표에 잘 넣으시고 좀 치열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어 권성경이었습니다. 네.